안녕하세요, 엉클젠입니다. 로드맨, 폴, 매직 존슨. 누구죠? 레디 버드. 특이한 걸음걸이네요. 그리핀. 줄리어스 어빙, 팀 덩컨은 수비를 하고 있네요. 패트릭 이윙, 어우, 한때를 풍미했던 센터죠. 스티브 내시, 코비 브라이언트, 현란합니다. 예. 패스를 받은, 예. 마이클 조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엉클중과 함께 NBA 2012를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NBA 2012 트레이닝, 예, 개인 트레이닝 모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NBA 2012를 예, 거의 지금 2019년이니까 7년 전에 사서 묵혀뒀다가 이제 꺼내서 하는 바람에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스포츠 게임을 좋아해서 많이 했는데 이런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이 패드라든지 게임에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랙티스랑 트레이닝 캠프 이두 가지를 오늘 좀 심도 있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예. 따라 와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스타일 프랙티스 모드입니다. 누비츠키가 나왔네요. 누비츠키 프리스타일로 그냥 예, 연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사실 제가 이게 움직임 기본적인 움직임 같은 걸 프랙티스 모드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조금 예, 여유 있게 디테일한 부분을 예, 특히 이 조이패드 예, 엑스박스에서 많이 쓰는 조이패드인데요. 예. 저는 엑스박스보다는 플스 조이패드가 조금 더 익숙합니다. 예, 플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PC는 또 엑스박스하고 예, 윈도우즈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 엑스박스용 패드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엑스박스 조이패드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지금 슛도 해보고 예, 터보키 예, 여러 가지 페이크키 예, 다 써보고 있습니다. 로빈츠키 같은 선수는 참 제가 봐도 특이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키도 2m가 훨씬 넘고요. 3점 슛도 잘하고 보시다시피 드리블도 꽤 잘합니다. 예,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리바운드도 내외곽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점수가 높다고 볼수 있겠죠. 예. 물론 키가 크니까 뭐 작은 선수들보다 스피드 면에서는 좀 딸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득점력, 수비력 아주 내 외곽 넘나들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예. 어느 팀에 가도 예. 키맨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뭐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수 있죠. 독일 선수죠. 예. 덕 너비츠키. 덕 노비츠키, 예. 은퇴했죠, 예. 아직까지 NBA에서 70년대, 80년대생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70년대생 거의, 예. 제이슨 키드가 73년생인 것 같고, 노비츠키가 78년생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이제 끝났죠, 이제 70년대생은. 80년대, 90년대. 요즘에는 20살쯤 된
뭐 2000년 대상도 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물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예. 물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엉클존도 예.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나이쯤에 돼서 뭔가 이렇게 한정이 찼다. 예, 그럴 때는 예.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40 넘어가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노비츠키는 예. 프리드로를 지금 연습하고 있네요. 예. 엑스키를 적당하게 예, 릴리즈해서 100% 퍼펙트하게 릴리즈해주면 예, 슛 확률이 높아지죠. 성공할 확률이 예,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넣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달라스 원 더블 팝 예, 뭔가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진 않았네요. 이것도 블로큰 플레이인데 뭐 선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브로큰 플레이가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페르난데스, 예. 제이슨 키드, 예. 달러스 매버릭 선수들과 함께 트레이닝 로드를 엉클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러스 원 더블 팝. 예, 뭔가 정해진 예, 루틴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예, 저죠. 제가 플레이했으니까요.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브로큰 플레이인데요. 아, 옆으로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나와 있네요. 예, 저쪽을, 공을 드리블 해서 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예. 드리블 해가면서 예 패스를 하면 예 거기서 슛 드리블 하고 패스 해가면 예 이게 피벗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저쪽에서 서서 예 수비수를 막아주는 예. 달라스에서 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루틴 플레이를 연습하였습니다. 제이슨 키드가 포인트 가드를 하면서 예. 다양한 예, 플레이 콜. 데모 플레이. 예, 그러니까 노비츠키가 이렇게 휘버스 딱 써주니까 저딱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저렇게 예. 블럭 가는 길을 딱 막아주니까 예. 그 공간이 생기면 예. 빠른 제인스키드가 그 공간 뒷공간을 예. 돌파해 들어가면서 레이업 슛을 하는 그런 예.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예. 데모 플레이를 예. 감상하셨습니다. 이제는 예, 서로 이제 공수를 한 교대를 해봤네요. 공수도 같이 한번 교대를 해보는 거죠. 예. 예, 저렇게 막아주면 예, 뒷공간이 생기죠. 그때 파고 들어가서 실수를 넣는다. 예, 그런 예, 개념인 것 같습니다. 플립팀을 했습니다. 예. 2, 3 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다른 수비하는 쪽에, 길을 막아주는, 서주는 선수가 있으면 그뒤 공간을 이용해서, 레이업 슛을 할수 있겠죠. 예. 좌우로 흔들어 준 거죠, 그게. 예. 좌우. 여기서, 예, 공간이 나는 거죠. 여기서 또 공간이 나고. 예, 맞습니다.
좌우로 흔들어준다. 예. 실제로 실전에서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뭔가 기회도 예. 많이 나고 득점도 확률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계속 프랙티스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대2 프랙티스를 제이슨 키드와 덕 노비츠키가 함께 컴퓨터 AI와 2대2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리트 배스킷이죠. 뭔가 뒷골목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골대만 있으면 아니면 놀이터 같은 데서 아니면 뭐 골대만 어쨌든 농구 골대만 있으면 이렇게 2대2 뭐 3대3 이렇게 많이 하죠. 길거리 농구. 예. 맞습니다. 그런 모드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공을 받았을 때는 3점슛 라인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페이크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리바운드를 실패했네요. AI도 이름 있네요. 보쉬. 우리 달라스의 그런 상대죠. 예, 퀵 플레이의 상대인. 예. 르브론 제임스가 활약하는 팀, 예. 그 같은 팀의 선수였네요. 예. 예, 2대2 경기가 예, 계속 연습 경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이슨 키드의 저런 드리블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뒷공간이 나죠. 아하, 좋은 슛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연습했던 그 스크린 플레이, 그걸 실제로 써보네요. 실제는 아니지만 연습해서 성공을 해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실전에서 더잘 그런 전술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조금 연습을 너무 많이 저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많이 안 보셔도 될것 같는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명의 그런 투맨 플레이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인 것 같습니다. 글주는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농구에서 신장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작은 단신 선수와 장신 선수가 적절히 올려서 스피드와 파워를 함께 아니면 높이를 함께 작은 선수의 스피드, 장신 선수의 높이 그리고 리바운드 그런 능력을 다잘 활용하는 팀이 어떻게 보면 모든 팀이 다 장신 선수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단신 선수의 그런 또 장점, 빠르고 개인기가 공이 아무래도 좀 낮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뺏길 확률이 낮겠죠. 그런 키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돼야지 뭔가 그래도 그런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조화가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훅슛도 하고 있네요. 예. 또 어떤 예. 트레이닝을 진행해 볼까요? 예. 트레이닝 캠프. 아, 맞아요. 연습을 할수 있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네요. 트레이닝 캠프가 있고 그런 트레이닝 모드가 있고요. 예,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스킬들을 레전드와 함께 스킬들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코비 브라이언트와 마이클 조던 둘다 레전드 아닌가요? 예. 마이클 조던이 설명을 해주네요. 예. 점프샷을 예.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패드가 예. 플스 패드 스타일이네요. 예. 저는 예. 엑스박스용 패드인데 어쨌든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슛은 쉬웠습니다. 예. 그냥 예. 슛 키를 길게 누르고 있다가 릴리즈를 적당한 때 하면 되고요. 페이드 어웨이 슛은 예. 페이드 어웨이 슛은 뒤로 예. 골대 방향보다 먼 게, 뒤로 그 방향 키를 제끼면서 슛을 누르면 됩니다. 랩스 스피드, 예. 빠르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뒤로 확, 골대와 멀어지면서 슛을 해버리면, 예. 상당히 맞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스케이프로 시작하는 뭔가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도망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LT, 레프트 터보 킹가요? 홀드 RS. 아, 옆으로 빠지면서, 예. 조금 예. 세 가지 단계의 그런 조작을 해야 되네요. 예,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풀앤 홀드 LT 레프트 터보 키를 누르고 홀드 RS 라이트 슛을 누르고 릴리즈 라이트 슛을 해라. LT를 누르면 뭔가 페이크를 하는 그런 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LT를 못 누르고 있네요. 예. LT를 누르고 라이트 슛을 누르면 예. LT 누르고 라이트 슛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싹 도망가면서 예. 슛을 하네요. 예. 엘티를 누르고 엘티를 누르고 라이트 슛을 유지한 상태에서 라이트 슛을 다시 릴리즈하면 예, 이 아날로그 이거 조이스틱을 예, 익숙해지는 그런 테크닉적인 예. 손가락에 기술적인 그런 요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LT를 누르고 RS
라이트 숏을 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릴리즈 하면 예. 저희는 그런 슛입니다. 예. 처음 하는 엉클준이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예. 이 아날로그 이게 저는 사실 여기에 디지털 방향키가 좀 익숙하긴 한데요. 이 NBA 2012는 예, 아날로그 이 양쪽 패드를 가지고 방향 운동 방향과 예, 슛을 조작을 하네요. 예. 아. 그러니까 LT 버튼도 누르고 예. 그런 걸다 해야지 예, 통과가 됩니다. 예. 드리블 풀업. 공을 가지고 움직이고 레프트 슛을 릴리즈하고 라이트 슛을 가지는 거네요. 예. 레프트 슛을 릴리즈하고 라이트 슛을 유지하고 다시 아 뭔가 어쨌든 앞쪽에서 수비하기 힘들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겠네요. 예. 스텝백 점프. 마이클 조던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움직이고 공을 가지고 움직이고. 홀드 어웨이, 홀드 라이트 슛 어웨이, 릴리즈 라이트 슛 슛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슛을 아날로그 슈팅 RS를 예,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홀드 어웨이라면 예. 유지하고 있다가 예, 릴리즈를 해줘야 되네요. 예. 라이트 슛을 유지 라이트 오른쪽으로 슛하는 그 조작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릴리즈를 슛해야 되는 타임에서 그걸 풀어줘야 되네요. 예. 가다가 라이트 요 라이트 슛, 레프트 슛, 요걸 잘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이드 홉 점퍼. 생각보다 슛그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많네요. 예. 개인 트레이닝을 받아볼 만합니다. 예. 방금 예. 아주 현란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LT를 누르고 LT를 누르면 뭔가 약간 페이크를 쓰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릴리즈 레프트 슛을 했다가 라이트 슛, 레프트 슛을 했다가 띄고 라이트 슛을 다시 했다가 띄고 어웨이를 하는 거는 골대보다 멀리 가져가라는 거네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예, 네 단계니까 조금 더 어렵네요. 예. 두 단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세 단계, 네 단계 되니까 좀 어렵네요. 예. 조금 예. 많이 시도를 예,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세 번째는 왼쪽을 갔다가 왼쪽을 찍었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릴리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엉클주는 예, 좀한 번에 하기에는 좀 힘든 예, 그런 기술입니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 사이드 홉 점퍼
LT를 누르고, 예. 왼쪽으로 슛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아, 왼쪽으로는 갔는데, 오른쪽이 또안 되네요.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 한 다음에, 릴리즈를, 적당한 타임에 릴리즈를 해줘야 되네요. You need to be far from the, 예, 뭐,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기계적으로 약간, 자동화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핑계인데 여기 지금 제가 조이패드가 화면에 나오는 설명하고 조금 다르고 기종이 달라서 그리고 제가 좀요 엑스박스용 키패드에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튼 LT라든지 LS라든지 RS 뭐 RS S가 슛인 것 같은데 T하고 LB하고 뭐 그런 차이를 좀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리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레이닝 모드 개인 트레이닝을 지금 앙클준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보면 개인 교수처럼 잘 해주시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왔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슛 했다가 릴리즈하고 오른쪽 슛, 왼쪽 했다가 릴리즈하고 오른쪽 슛. 그런 와중에서도 LT도 유지, 그러니까 LT 버튼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좀 바스켓에서 좀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페이크 슛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하네요. 오른쪽 가는군요. 지금 오른쪽. 뭔가 됐는 것 같은데요? 왼쪽, 오른쪽. 이거 여러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LT를 누르고. 릴리즈,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줘야 되는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슈팅 자세입니다. 하지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방해받지 않고 슛을 할수 있겠죠. 꼭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 무브 레프트 라이트 뭔가 하려고 했긴 했던 것 같은데 좀덜된것 같습니다. 스타트 무브 레프트 라이트 여기 레프트 라이트 요쪽에 자 레프트 라이트 슛 LS 슛 탁탁탁 이렇게 제끼면서 방금 페이크를 하려고 하는 척 하면서 안 했네요. 가다가 우리 보시는 관중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는 관계로 조금 연습을 빨리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하고 레프트 라이트 슛 레프트 라이트 슛 비슷하게 흉내 내는데 이게 마지막에 좀 인정을 못 받고 있네요. 갔다가 레프트 라이트 슛. 이거 패드가 좀 이상한 건가요?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아, 막 코비 브라이언트가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예. 아, 옆으로 확 움직이네요. 아, 거의 옆으로 옆걸음을 엄청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아, 레프트가 지금 안 박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레프트 라이트. 적당하게 이게 레프트 좀 언어 유지하고 릴리해주고 라이트. 요 감각을 잘 익혀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반드시 익히고 말겠습니다. 예. 아, 근데 쉽지가 않네요. 예. 레프트 라이트. 지금 발을 살짝 예, 움직이긴 한데요. 인정을 안 해주네요. 아, 이 사람들이. 이 AI가 인정을 안 해주네요. 분명히 움직이기는, 예. 좌측으로 확 빠지면서, 예, 움직이긴 한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AI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무빙이었습니다. 고고고! 레프트, 라이트! 아, 너무 지금 골대 앞으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그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그냥 주시고. 이건 그냥 쉬시잖아. 앞으로 갔다가 LT를 누르고, 레프트, 라이트, 슛을 누르면, 레프트라이트를 하고 슛을 적당한 타이밍에 슛을 쏘기 위해 릴리즈를 해줘야 되겠죠. 라이트 슛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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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해봅시다. 예, 코비 브라이언트 엉클 준 합작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레프트라이트. 아, 이번엔 또안 되네. 슛은 들어갔는데 하기 싫어? 아니야, 해야지. 자, 한번 더. 스타트 레프트 라이트. 아, 아니야. 아니래. 고고 될 때까지. 스타트 스타트하고 LT를 누르고 레프트 라이트. 아, 여기 자꾸 라이트 쪽밖에 안 가지. 몸을 확 꺾어야지 레프트 쪽으로. 레프트 라이트. 아, 와리가리 하다가 마네. 이상하네. 제가 레프트 라이트 오케이. 한것 같은데. 했는데 왜 등록이 안 되지? 버그인가? 다시 한번더 레프트 라이트 슛.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오케이. 아, 할 뻔했는데 너무 빨리 슛을 놔버렸어요. 아, 슛을 할 적당한 타이밍 됐을 때 놔야 되는데 오케이. 아, 이것도 너무 슛을 빨리 놔버렸네. RS를. 오케이. 좀 더. 다시 한번 더.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레프트 라이트. 홀드. 아. 너무 빨리 났잖아. 야. 코비야, 정신 차려. 응결 정신 차리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아.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레프트 라이트. 너무 가까이 갔잖아. 너무 가까이 가니까 레이업을 하고 있네요. 가다가. LT를 누르고 레프트 슛, 라이트 슛을 번갈아.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박수를 쳐주네요. 예, 땡큐입니다. 예, 이렇게 뭐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예, 펌프 페이크. 마이클 조던이 또 펌프 페이크를 예, 가르쳐 준답니다. 예, 요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냥 하는 척 하다가 스핀 점프. 아, 스핀 점프. 아, 회전을. 예. 슛. 풀 서클을 그리면 되네요. 예. 풀 서클. 이거 지금 슛하는, 예, 슛. 예, 아날로그, RS 키를 풀 서클을 그리니까, 예. 스핀 무브 하면서, 예, 슛을 하네요. 아. 저렇게 돌고 나면 어지러울 것 같은데요. 선수들은 어떻게 뱅글뱅글 돌면서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번 뭐죠? 펌프 페이크. 아, 하여튼 슛 하라 하다가 안 하면 석세스네요. 딱 하라 하다가 안 하고 하려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페이크를 주면서 앞쪽에서는 예. 그 수비 타이밍을 뺏는 거죠. 예.
계속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클존과 함께 NBA 2K12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열심히 트레이닝 모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언클존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으니 재밌게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Start moving with the ball. Start a pump fake. Hold RS shoot. 펌프페이크를 하고 아래슛을 유지하는 점프샷 가장 기본 샷이겠죠. 앞에 선수를 놔두고 샷을 하네요. 아, 지금은 이제 점수 많이 내기 그런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점프샷 코비 브라이언트. 스틸을 당했나요? 실패가 해버렸네. 펌프 페이크를 한번 썼습니다. 샷을 성공하니까 또 보너스를 받네요. 아, 점수도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1대1 개인 테크닉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연습 모드입니다. 많은 이런 트레이닝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능숙하고 반복적인 그런 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코비 브라이언트가 마이클 조던을 제껴버렸네요. 거리를 두면서 펌프 페이크 점프샷. 슛을 버튼 그냥 일반 누르기 버튼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이 패드로 하면서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NBA 2012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좀더 이렇게 고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슛 아날로그 이 패드의 조작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버튼으로도 슛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슛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 슛 버튼을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엉클준은 여기까지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NBA 2K12를 플레이하셨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흥미로우셨습니까? 그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Subscribe, like, please.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즐겁게 농구 시합을 게임으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